소의 먹이로 주려고 키우는 라이그라스 풀밭으로 형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파티길래 트랙터까지 동원한 걸까요? 조금 기울어지지 않았냐?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오케이. 좋아. 사실 오늘은 혜민 씨 부부의 다섯 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평소에도 제 지인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여서 날씨 좋은 날 하거든요. 거의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금방 해요. 아, 바람. 아, 여기 앞에? 네. 와. 어. 아이고, 그런데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바람이 부는 거? 아,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견뎌내야죠. 실내 조경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촌 동생 보성 씨는 파티 준비에 거의 프로급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혜민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 건너 하나 해. 하나 건너. 그렇게 돼. 돌려볼래 반대로. 어디로? 각도로 90도 그쪽으로 돌려볼래? 안 넘어지고. 된 거 아니야? 옆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모두 함께 정성 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부터 케이크와 과일, 화려한 꽃장식까지. 파티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윤이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파티가 시작됩니다. 준비 끝. 자, 주인공 입장해 주십시오. 박수. 이리 와요, 얼른. 어머. 이리 와. 이리 와. 자동차가 파이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는 거야? 감격스럽냐? 이런 날 축가가 빠질 수 없죠. 웃음기 사라질 거야. 다 빠른 이 길을 좁아 사랑해. 저 끝까지 사랑해요. 저 끝까지.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받았어요. 뽀뽀해. 뽀뽀해.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금. 기분이 좋으니 음식도 꿀맛입니다. 하나, 둘, 셋.